안 올랐는데? 안 올랐어요. 다시 한 번만. 설레 많이 긴장돼? 네? 아니요. 아니 까 봐봐. 나의 이상형은 이광수 씨다. 네.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인터뷰도 그러고 아니요 방송에서도 네? 아 진짜인데 이 망할 기회 좀 이제 그만. 아니 이거 근데 진짜로 리모컨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? 속상해.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야. 아 이것도 진짜 참아봤는데 진짜 아프긴 하다. 너무 고맙다. 저 카메라 있다. 불안 없겠지. 아, 가자. 가자 빨리. 뛰어. 이게 이런 거 처음이어서 이게 네. 다들 되게 빨라. 달리기요? 어. 다들 되게 빨라서 너도 빠른 편이. 저 육상선수 출신이에요. 진짜. 달리기 힘들어. 무조건 따라가려고 하면 무조건. 기습을 해야 돼. 나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 약간 좀 멋있지 않아?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면서 느꼈는데 뭔가 지금 너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전문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나 지금 너무 내 자신이 너무 섹시한 거 같아. 미안하지. 그니까 이거 재수 오빠 없어? 못 찾았어. 재수 오빠 어딨어? 유자스가 어디 간 거야? 내가 오늘 마지막에 잘 보여줘. 야, 저기 아니 나는 오늘 뭐해 지금 너무 허탈하네 진짜. 뭘 허탈해? 사람이 전부 다 고생시켜놓고. 아니 뭘 고생시켜. 아 고생이지 이게 뭐야 이거 이제 비오는데 우리 내가 가가지고 아 나 이거 미안하다 리피야. 아, 신발 다 젖었어 운동하느라고 진짜. 아 근데 50% 삭감했는데 1등 하는 거 아니야 혹시? 기본적으로 송지효 씨께서 아 제가 또 뜯더라고 송지효 씨를 안으시면서 아 나는 다 간 줄 알고 지금 밖에 나와 뜯겠다. 프로식의 모든 무역 학식을 얘가 1등이냐 그러면 얘가 1등이야. 아 얘가 1등 아니에요 그러면 성대기 자체는 재밌는데 지금부터 24시간 동안 투표를 받아서 예 바로 그 다음 거에 따라 네 다음 레이스에 엄청 아 그럼 나는 너무 불편 이게 꼴찌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50%면 아까 잘했어야지 본인 자기가 그런 또 중력차를 맞췄으면 열심히 좀 해가지고 했잖아 내가 어제 코디한테 달라고 했잖아 아 정말